오늘 시장 쉽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대응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장외 주식 쪽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드립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힘들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한 주입니다. 특히 장외주식 시장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면 분명 그곳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곳에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가 있는 영역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부지런히 이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코넥스 상장법인 소액 공모 한도가 좀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10억에서 30억대로 확대가 됐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상장 법인이라든가 코넥스 네. 기업들이 그동안 그 소액 공모 한도가 10억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었는데 네. 이제는 30억까지 투자금을 확대하면서 투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액 공모 한도는 투자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일반 비상장 기업이라든가 코넥스 기업들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관심이 더 넓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또 새로운 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LB인베스트먼트 청약 흥행 소식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3조 4천억이 몰입니다. 3조 4천억. 요즘 뭐 돈이 없다고 하지만 네. 정말 좋은 기업에는 예. 더 이렇게 돈이 모입니다. 3조 4천억. 1,100대가 1,165대 7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LB가 기간 수요 예측에서도 성공을 했고 일반 청약까지 성공하면서 상장 시 상당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27년 만에 이 LB가 상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LB의 최대 주주는 LG겠죠. 기본적으로 그 LG의 주식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LB 인베스트먼트 벤처 캐피탈 중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요층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여러 기관으로부터 또 일반 청약이 이렇게 성공까지 이끌어지면서 아마 상장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9일 또 새롭게 코스닥 시장에 그 첫 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움직임을 또 주게 될지 IPO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모비스 자회사 GIT의 지분율이 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오, GIT라고 네. 하는 기업에 있어서 또 생소하신 분들도 아, 계실 텐데요. GIT는 국내 진단 부분에 특히 자가진단 부분에서는 넘버원입니다. 네. 이 GIT 갖고 있는 기술력은 현대 모든 자가진단에 이 GIT 기술력이 들어있고 현대모비스가 그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국내 최대 차량 진단 및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오랫동안 비상장 주식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지분율을 현대모비스가 지분율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가격보다 높게 편입을 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주식을 20,000원 넘게 이 회사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GIT 같은 이 좋은 회사들도 비상장 주식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자, GIT 관련해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기업이었구나. 하나 또 그렇죠. 이렇게 새겨갑니다. 자, 이번엔 CJ 올리브영. 아마 여성분들에게는 친숙한 기업일 수가 있겠는데요. 곳곳에 그렇죠.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상장 기대감 실은 CJ 올리브영이 여러 곳에 들어가 있지만 맞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필수 들어갈 스토어 네. 가게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뭐 선크림이라든가 살 수 있게끔 남성 코너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CJ 올리브영이 갖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매년 상승하면서
작년에 상장을 기대했었는데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올해는 다시 한번 상장의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상장사 CJ 목표가까지 상향하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바로 비상장 주식 CJ 올리브영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상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또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이제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상장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오늘 담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에이블리라고 역시 좀 젊은 여성 친구들이 친숙할 그렇죠. 수 있는 기업인데 연내 유니콘을 목표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블리 하면 우리가 바로 스타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저도 옷을 좀 이쁘게 입고 싶습니다. 오. 특히 여성분들. 네. 스타일리스트를 하나 둔 것처럼 상당히 시장에 금세 선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현재 누적 투자금이 2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 유니콘을 목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벤처 대출 500억을 수혈하면서 또다시 에이블리의 성장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이블리가 앞으로 유니콘을 목표로 지금 도전 중이라고 하니까 점점 몸집을 키워가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이 한 2주 동안 좀 순환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대표적인 주식인 비트코인이 3,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서 금방 어떻게 2,500원짜리 주식이 또다시 3,7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연내 그 현재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라든가 비싼 관련주가 들썩거리고 특히 두나무 주식이 11만 원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의 대형적인 대표적인 주식인 두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매일 거래의 신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11만 6천 원까지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인다면 이 가상자산 관련주 비트코인 가격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최근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색채를 띠고 있는 비상장 기업들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예 시세 체크를 하면서 같이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LG CNS죠. 기본적으로 SI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LG CNS가 이제 7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가격도 저는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 CNS는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나무와 비썬코리아가 비썬코리아가 전주에 7만 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다시 9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두나무가 10만 원 밑으로 갔던 주식이 다시 11만 6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비트코인이 살아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비썬 주식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나무와 비썬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으로도 평가받고 있고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서 그래도 선도팀 두나무와 이 비썬 이 두 주식은 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EVR 스튜디오가 요즘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은 시장의 성장성인데 EVR 스튜디오의 성장성은 이미 보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1기획과 LG전자가 주당 15,000원에 투자한 상태 이 기업이 지금 이게 단주, 10주, 5주 이렇게 가격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영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가 상장 로드맵이 조만간에 발표된다면 이 가격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운영하고 있는 토스의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MG세제들이 요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약간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4만 원에 턱걸이했습니다. 야놀자 주식 4만 1,400원 전주와 변동 없이 이어졌고요. 이 K뱅크도 마찬가지로 12,000원에서 다시 1,000원 정도 하락한 11,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K뱅크 또한 온라인 뱅킹이기 때문에 MG세대가 나가 있는 대출금 문제가 계속해서 네.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현대오일뱅크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고요. 한국증권군도 변동 없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뒤 컬리
컬리가 2만 3,700원 조금씩 상승합니다. 이 컬리의 뷰티 산업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뷰티 부분이 좀만 더 살아난다면 내년에 상장을 가는 것도 무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켓 컬리의 이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아시스도 15,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아시스 정말 아까운 주식이죠. 이커머스 상장 1호를 노렸던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낮게 나오면서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2024년도에는 상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정말 낮아진다면 계속해서 편입해도 될 만큼 편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67,000원 변동 없었고요. 이 바디프렌드가 3,800원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디프렌드가 올해 배당금을 거의 420원 정도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이 배당 자체가 4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원이 넘어갔었죠. 이 가격대 3,800원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성 상품을 투자한 것처럼 바디프넬을 사시고 투자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바디프넬을 인수한 인수직들이 두 군데였는데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은 매력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티소 7,400원 자리를 지키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장이 그동안 금리라는 이슈도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금융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스타트업 쪽에서의 문제로 퍼졌기 때문에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진 않았을까 싶었는데 소장님 조금은 그래도 위축될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이 또 지나가고 날 때의 상황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투자의 관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의 힘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따라서 그 힘 그대로 저희 한번 챙겨보면서 앞으로 쭉쭉 저희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Q&A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그 궁금증 풀어보면 좋겠네요. 함께 떠나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Q&A 시간으로 함께해서요. 장외 주식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활발합니다.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봅니다. 자, 전자공시 시스템. 이게 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상장 기업도 외부 감사 기관인 기업이 있습니다. 오, 이런 네. 사람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려면 이 다트, 이 다트라는 곳이십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기업의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종합적 기업 공시 시스템을 우리가 정자 공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비상장 기업, 외부 감사 기관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자 공시 시스템 잘 활용해서 여러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꼭 체크하는 거 습관 들여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비상장 기업도 배당금을 주는지 여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줍니다. 오. 앞서 말한 우리가 바디프렌드 현재 주가가 3,800원인데 네. 지금 배당금 자체가 4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10%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비상장 주식이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 중에서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는 주인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들은 반드시 LP들의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말한 대표적인 기업 바로 바디프렌드다. 바디프렌드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저축성 저축도 되고 저축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상장 기업 배당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배당금이라는 이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예, 관련해서 그렇죠. 여러분 함께 그 기업들 속간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어서 보유세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주식도 보유세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죠. 장외 주식이 이제 보유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장외 주식의 보유세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외 주식은 보유세가 없고 매도했을 때 내는 세금들이 양도세가 있죠. 특별하게 우리 거래소 코스닥에 없는 이 장외 주식이 있는 세금 바로 양도세입니다. 네. 매도 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보유세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예.
비상장치는 그렇습니다. 아, 소장님 요즘 공개 매수 이슈가 진짜 많잖아요. 네, 공개 매수 할 때도 장외 주식으로 그게 뭐 장외 거래가 된다 해서 양도세를 내는 것들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외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따라붙나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실은 장외 주식은 특성상 1년치를 합산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아. 앞서 말한 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종목도 있고 플러스 되는 종목도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된 종목 양도세는 없습니다. 아. 없고 그런데 마이너스 된 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플러스 된 걸로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외 주식은 합산 양도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산해서 양도세가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보니 상장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것 같은데 상장 일정이 확정된 장외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하라라는 권유를 받았을 경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장을 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네. 여러분들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예. 그 회사가 주관사가 선정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한 3장이 임박했다면 외부 감사 기관인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 기관에 선정되지 않는 기업이 상장한다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 이런 사기성 피해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장을 핑계로 상장을 이유로 주식을 매도하는 장외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회사의 첫째 체크는 주관사 선정, 두 번째 체크는 외부 감사 기관 이 정도는 선정돼 있어야만이 상장의 1차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상장된 것도 아니고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사 선정, 그다음에 심사 청구, 심사 승인까지 거치하는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의 문턱을 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사를 선정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는데 그럼 보통 상장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주관사라는 것은 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관사가 선정됐다고 해서 확정되는 주관사가 아니라 기업 간의 주관사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주관사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상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관사가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상장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선정됐다는 이유로 상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까지 주관사 선정은 한 1 혹은 2년 그렇죠. 가량의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저희 전에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입문 초보 투자자는 어떤 기업을 우선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돈 되는 주식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이 되고 내가 성장의 발판이 되는 주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구나 이 장외 주식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이 탄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도 가는 주식이 바로 장외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 초보 투자자들이 장외 주식을 선정하는 팁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개의 삼일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성 여부가 비상장 주식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최소 회사가 탄생하고 5년 이상이 넘어가야만 상장의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 지금의 성장성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가 좋은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이 장외 주식의 정보의 비대칭에서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이 투자한 장외 주식에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이 1차적으로 감별을 했고 기관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도 정말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해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방법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집단들이 모여있는 것이 VC들입니다. 이 VC들이 그 기업에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기업은 최소한의 그쵸. 상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돈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최소한의 안정성, 현금 자산이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최소 장외 주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금력 있는 기관 또한
봉사로서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할 거라면은 일단 그 보석인 상태, 그러니까 원석인 상태에서 보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기업 기관들이 투자를 했는가 이 부분 체크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채팅창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아직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강의 시간 준비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바뀐 게 이 대주주 요건입니다. 결국엔 세금이 좀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기준 저희 좀 정리하면서 투자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 요건들이 2022년도까지 보면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면 코스피는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코넥스는 4%였습니다. 보유 금액은 10억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이 지분율은 다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보유 금액이 100억으로 정해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개인들을 위해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끔 대주 요건을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장외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 요건들을 앞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변화되면서 이 장외 주식 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산가들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주주 요건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들어간다면 양도세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대주주 요건의 금액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대주주 요건의 지분율 부분에 대해서 없애고 또 이 보유 금액이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되면서 비상장 주식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코스닥은 좀 더 안전하게 거래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에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없이 양도세가 있습니다. 대신 비상장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비상장 주식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장됐을 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미래성 저축 상품인 바로 이 장외 주식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은 장기적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기업들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저축 들어간 것처럼 꾸준히 편입한다면 여러분들 나중 미래에 가장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자식들에게 돈보다는 이 주식으로 양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이 양도할 때 이 비상장 주식만큼 편하게 자녀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상장돼 있는 대주주들 우리가 현대라든가 또는 삼성도 이 대주주들이 이 자식들에게 양도할 때 비상장 기업을 양도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은 특히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양도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양도했을 때 증여했을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뜻은 낮은 가격에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이 낮은 가격이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나래 미래에 성장했을 때 그렇게 큰 기업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가장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장외 주식에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 성장 사다리에 든든한 새로운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알고 투자의 방향성 하나씩 잡아가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외 주식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